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제주 스쿠버 다이빙 관광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길이 열린 데다가 항공 좌석난에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불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국내 스쿠버 다이빙 1번지로 꼽히는 서귀포항 부근 다이빙 숍입니다. 요즘은 좀처럼 방문객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다이버들을 포인트로 실어 나르는 서귀포항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성수기, 비성수기 할 것 없이 스쿠버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렸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해외 여행길이 열리면서 필리핀 같은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내 스쿠버 관광은 그야말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 해 스쿠버 관광객이 2~30만 명에 육박하며 이전보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를 갖춘 데다 해외로 나가지 못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다이빙 숍들도 잇따라 제주에 들어오면서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열리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요 감소는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항공편입니다. 표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편도 같은 경우는 뭐 한 2~3만 원대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저가나 이제 국적이 보면은 편도가 다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 비용이면은 뭐 가까운 동남아 특히 필리핀 같은 데를 많이 또 그 왕복해도 한 30만 원대면 각오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해외를 많이 나가는 추세죠. 제주의 스쿠버 다이빙 관광 시즌은 4월부터 시작되지만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관광객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